10월 30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홀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명절에 헬라인 몇 명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교로 개종하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심상치 않습니다. 2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이 대답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헬라인의 요청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헬라인 몇 명이 찾아왔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영광이 아닙니다. 수치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주를 위해 받는 모든 핍박과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 성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영광이 맞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유익한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며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영광의 때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한 알의 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 밀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길, 이방인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지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비밀이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을 헬라인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이 메시지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이것이야말로 복된 소식이었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희생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희생하고 교회에서 희생하고 직장에서도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홀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되십시오. 땅에 떨어져 죽는 밀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한 명을 통해 가정 복음화, 직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음으로 가정이 살고 내가 죽음으로 교회가 살고 내가 죽음으로 직장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희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는 밀이 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